저는 사촌동생 우입니다. 태국 편의점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편의점 음식을 뭐 평소에 뭐 여기 안 먹어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안 먹어본 거 많죠. 전 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데? 알았어. 안 먹어본 거 많지. 여기서 뭐 평소에 그래도 자주 먹는 건 뭐예요? 나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리고 과자. 에일리. 나는 빵순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랑 빵 쪽 많이 먹어요. 난 달달한 거. 나도. 너무 좋아. 그럼 처음에 우리 샌드위치로 지금 딱 스타트할 때 이거 먹어볼래? 이거. 지금 먹을까? 햄치즈. 하나 더. 이게 햄치즈? 나 이거 어제 먹었는데. 원래 바삭바삭할 때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되는 거야? 맛있어. 소세지 치즈. 나 이번에 좀만 줘. 다 먹어야 되잖아. 우리 가위랑 칼 같은 거 준비할 거 그랬어. 하나. 어때요? 맛있어. 치즈 들어간 게 다 맛있어. 기본이잖아, 햄치즈. 이거 뭐야? 이게 제일 기본인데. 아, 안 먹은 거? 나 좀만 줘.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소세지 치즈. 햄치즈만 맨날 먹었지. 햄치즈나 소세지 치즈나 똑같네요. 햄에서 소세지로만 바뀐 거야. 근데 일단 치즈만 들어가면 더 맛있어. 다음에 이게 뭐야? 제가 할게요.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이건 돼지고기 샌드위치가 있어? 그거 있잖아, 약간 달달한 거? 부추포처럼 생긴. 나 이거 알아. 나도 이건 처음 먹어. 나 이거 처음에 태국 갔을 때 맨날 먹었는데 이거. 좀만 주지. 그래? 나 이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야, 내가 먹던 거 아니다. 진짜 맛없다. 이거 안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마세요.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아니, 맛이 없진 않아. 너무 달아. 너무 이상해. 너무 달아. 치즈 포크. 아, 이것도 치즈인데 아까 갖고 나왔는데 이건 양념이 안 되네. 이건 돼지. 아, 돼지. 참치 아니고? 돼지예요, 돼지. 아,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참치를 안 사왔네, 우리가. 참치가 맛있는데. 이거 맛있겠다. 이건 좋지 않나? 이거 그냥 치즈야. 너가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아니야. 너무 달다. 이제 아까 것보다 나. 먹을만해. 이것도 별로. 맛이 없어. 아니 근데 맛 없지는 않아. 근데 없어. 너무 달아. 이거는. 야, 근데 호불호가 이거 아까 거랑 이거랑 호불호가 있을 맛이야. 근데 나는 맛이 없어. 나는. 근데 너무 달아 이거. 이거는 치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치즈? 치즈. 모짜렐라 치즈. 이 원래 치즈를 같이 치즈가 이렇게 굳었는 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도 한번 먹어볼래. 근데 식어가지고 치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 세븐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사면은 이렇게 다 벗겨줘요. 뭐가 베스트? 내 베스트는 내 베스트는 이거. 난 햄치즈. 나는 요거랑 나 치즈는 똑같다. 이 주, 나는 두 개가 맞아. 이게 먹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먹고 싶어. 맞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두 개는 조금 먹지 마. 그냥. 아니 그 정도 아니. 이건 진짜 먹지 말고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비추천. 그러면은 샌드위치 이제 빼고 밥. 자 이번에는 2차 도시락. 일단 세 개를 사왔는데 게살 볶음밥. 이거는 태국식 오믈렛. 파카오 무쌍. 태국 음식이죠, 대표적인. 이거 세 개는 최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나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뭐 어떤 거 세 개 중에? 난 이거. 나는 이거랑 이거. 나 이거. 오믈렛이랑 게살볶음밥.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 우리 그럼 게살부터 먹어. 게살이 생각보다 실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국식 볶음밥에 더 짭짤하고 더 짭짤해요. 짭짤한 건 모르겠는데? 맞아, 짜증이 안 나. 짜증 안 나. 간이 딱이야. 지금 간 딱 좋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후추 맛도 나고 진짜 잘 된 볶음밥. 이게 하나 얼마지? 한 49밭인가? 한 2,000원? 한 1,800원 돈 되는 거지. 적당히씩 드세요. 맛있다. 맛있죠. 태국 오믈렛 먹어볼게요. 오믈렛에 새우가 들어가 있네. 오믈렛. 근데 소스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매운데? 응? 약간 매콤 칠리. 그러니까 매콤하네. 맛없을 수가 없지 계란이. 근데 나는 생각하는데 태국 음식은 계란이 어디 가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 계란 후라이. 계란. 근데 이 태국식 오믈렛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기 뭐 간장으로 간을 하더라고. 맞아. 간장이랑 조미료. 그래서 이거 간이 된 거야? 응. 진짜. 그래서 특유의 그 향이 있어. 맛있어. 그럼 이제 이거. 갑타운 무쌍. 그냥 갑타운. 이거 근데 돼지고기인가 보네. 무쌈이냐? 그럼 손은 밍아쌈이야? 파카오 밍아쌈? 파카오 느쌈 아니야? 까오도 있어. 까오쌈도 있어? 꿍도 있어. 진짜 태국 음식을 하나도 모르겠어. 몇 년 살았지? 2년 3개월. 한식파여서 몇 년 태국 음식을 안 먹어요. 1년 반? 5월에 왔잖아 내가. 그런가?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나는 3년. 이거는 근데 한국인이 처음 왔을 때 먹을만은 하잖아. 무조건 도전해봐야 되는 음식이지. 도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딱 한국 입맛이야. 무조건 태국 오면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밤에 배고플 때 걱정하는 그런 향신료나 이런 향은 없어요. 밤에 배고플 때 세븐 가서 무조건 사 먹어요. 샌드위치랑 버리는 것까지? 응. 다 먹고 있어. 아우 전화 온다. 이거 잘라야 돼. 아 또 또 누구야? 후잉이야? 다음은 김밥. 모양이 괜찮지 않아? 깔끔하게 나와. 뭐 이게 미역줄기랑 날치알. 이거는 날치알 마요네즈 게살. 여기에 라면 국물 딱 먹으면 딱이 아니에요. 컵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컵라면 먹을 때 내가 꼭 이거를 같이 사 먹고 있습니다. 한국 삼각김밥이네. 먹어볼게요. 이게 미역줄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다. 근데 라면 먹을 때는 첫 번째 게 더 좋은 거 같아. 나 뭐 첫 번째가 나왔다. 너무 많아. 둘 다 괜찮지? 둘 다 맛있어. 이건 뭐? 그냥 옥수수 콘. 옥수수. 근데 맛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 뭐예요? 뭐야? 버터랑. 아 버터네. 버터랑. 아 이거 얇은... 돌려 먹는 거다. 전자레인지에? 아.